매년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김포와 김해 그리고 제주공항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공항으로 이름을 날리던 대구국제공항.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반대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. 지난해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22만 7천여 명. 1년 전 250만여 명에 비해 무려 91.1%나 줄었습니다. 이는 전국 9개 주요 공항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. 한때 전 세계 8개 나라 16개 도시를 9개 국내외 항공사에서 운항하던 것에서 지금 국제선 노선은 대구와 중국 옌지를 오가는 한 편이 전부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노선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. 김포와 제주 단 2개 노선뿐인 국내선 여객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국내선 여객은 103만여 명에서 75만여 명으로 27.6%가 줄었습니다. 인천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. 다만 여수공항은 김포 노선의 여객 증가로 유일하게 2.3%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. 국제선 운항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고 대구시가 지난해 중순 공항 활성화의 돌파구로 찾았던 강원도 양양 노선 신설 등 국내선 하늘길 확대 정책도 중단됐습니다. 공항에 각종 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유치한다는 정책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. 대구시는 올해부터 항공사들이 폐지한 노선을 지원금 정책 등으로 되살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